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을 파는 브랜드 오롤리데이를 이끌고 있는 롤리 박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누군가의 삶을 더 행복하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도 그 방법으로 도전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풀어가고 있는 팀입니다. 성수동 해피아마트 1호선 같은 경우는 오롤리데이를 만들고 있는 저희 오피스랑 물류창고까지 같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와서 그냥 해피어마트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오롤리데이를 만들어가는 그 열정과 에너지를 다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서 더 매력 있는 공간이에요.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추진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롤리데이를 하면서도 제가 빵집도 운영해보고 카페도 운영해보고 식당도 운영해보고 그 스타트업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온라니가 지금은 굉장히 유명인사가 됐는데요. 사실 처음 시작은 그냥 제 낙서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제품에 프린트를 해서 판매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 너무 귀엽다, 얜 이름이 뭐예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당연히 이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왜냐하면 애초에 작정하고 만든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못난이에요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못난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못난이 한 명이 아니라 총 10명의 못난이 캐릭터가 만들어졌고 못난이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제가 굉장한 워커홀릭이라 가지고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요리를 하는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꽤 잘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김치가 들어간 요리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직접 한 김치볶음밥을 주말에 해서 좀 태워가지고 먹는 그 김치볶음밥을 정말 좋아합니다. 첫 번째 김치가 맛있어야 해요. 제가 이마트 가면 김치를 꼭 사오거든요. 그걸 김치볶음밥에 해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 귀찮을 땐 잘 안 하는 방법이긴 한데 밥알을 약간 튀기듯이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재료랑 같이 볶았을 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약간 코팅 돼가지고 퇴근하고 가서 주로 장을 많이 보는데 과하지 않게 딱 한 잔에 신선한 치즈 착착착 잘라가지고 먹는 거를 정말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아무리 바쁜 하루를 보내도 좀 집에 가서 굉장히 좀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주는 것 같아서 되게 힐링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은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 먹고 싶다 하면은 뉴질랜드산의 쇼비뇽 블랑을 찾으시면은 아마 와인을 모르시는 분도 되게 좋은 와인을, 맛있는 와인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치즈는 저는 브리치즈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브리치즈 중에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서 딱 한 번에 먹고 끝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수 같은 거를 꼭 마트 가가지고 여러 팩을 좀 쟁여놔서 여러 가지에 되게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고 네 아무래도 요즘 계절이 겨울이니까 싱싱한 딸기 한 팩 사가지고 딱 먹으면 굉장히 힐링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랑 둘이 살아서 소분되어 있는 채소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 채소 되게 애용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참새가 방앗간 안 들릴 수가 없죠. 와인 코너 가서 또 맛있는 와인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MZ세대만 저희한테 열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희도 이제 어떤 제품이나 콘텐츠를 만들 때 특정 타겟을 MZ세대로 잡진 않거든요. 생각해보면은 행복이라는 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의 되게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도 저희를 좋아하는 고객의 스펙트럼이 나이가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성별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를 어떤 분들이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본인의 행복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스스로 본인의 그 행복을 찾아서 나서는 되게 행복에 적극적인 분들이 저희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의 이제 미션이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예요. 전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게 깔려 있어요. 내 삶에 이미 행복이 많이 있다 라는 거를 받아들이시는 분, 그거를 인지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행복을 드리겠다라는 게 저희의 미션이에요. 만드는 사람이 행복해야 받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팀원들의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팀원들도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리고 저희를 알게 될 어떤 누군가도 저희는 다 해피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워라벨이라고 하면 많이들 물리적인 시간의 구분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법칙대로라면 저처럼 워커홀릭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다 일을 하는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서 충분히 재미있고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도 저는 즐거울 수 있는 거고 아무리 그 쉼의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아까 와인 한 잔이나 딸기 하나로 충분히 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나 저는 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워낙 도전하는 거를 좋아하고 저희 오롤리데이라는 팀 10년이 됐는데 이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재밌고 짜릿해요. 일이 가장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마트에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필요할 때 항상 찾으면 제가 필요한 무언가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와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와인 라인업이 훨씬 더 많아지고 내추럴 와인 라인도 조금 더 다양해지면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컬러를 가진 사람이 맞지 않을까? 나의 의지대로 내 몸의 색깔을 계속 바꾸잖아요. 그리고 환경에 맞춰서 변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그런 개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그게 너무 재밌고요.